오늘의 요리, 고등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대파, 풋고추, 홍고추는 엿을 썰어주세요. 김치는 국물을 짜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. 고등어 필렛은 반으로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. 찬물에 소금과 소주를 섞은 뒤 고등어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줍니다. 이렇게 소금과 소주를 탄 물에 고등어를 담가 놓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고등어의 살이 더 단단해져요.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김치 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고등어를 넣어 끓여줍니다. 대파, 풋고추, 홍고추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끓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청주와 멸치액젓을 넣어 간한 뒤 그릇에 담으면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.